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아, 오늘은 제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오늘 지금 영상 찍는 게 며칠이야? 8월 23일 12시 지금 30분인데 30분이죠? 지금 신맵이 나왔어요. I am bird. 그 신맵이 금방 들어왔는데 있네요.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리려고. 저도 첫판이에요. 저도 첫판이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 한번 신맵 탐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I am bird. 와우, I am bird. 독일이네요. 정크렛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그 다른 트레일러 같은 걸로도 제가 많이 접해봤는데 실제 게임하는 것도 봤고요. 그 블리즈컨인가 거기에 초대된 유명한 유튜버들은, 유명한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들은 미리 해본 걸 봤었거든요. 네, 실제 플레이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. 세상 천재 사고 뭉치 미치광이가 다 모였군. 최고야. 맵이 일단은 무슨 전투지, 그 약간 거점 점령의 화물 그런 운송하고 비슷한 미션이라고 들었거든요. 거기를 점령해서 그걸로 성문을 부수는 거였나 막 그런 거였는데, 포지 위에 보니까 두 개를 점령을 해야 되네. A, B 같네. 거점 점령하고 하나무로 같은 거점 점령하고 똑같다고 봐야겠네요. 일단은 길이 우측위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나? 예, 우측위로 갈 수 있는 이 길과 그리고 좌측 아래 그리고 정면 세 개의 길이 있네요. 나가는 길은 오이 라인하르트 필키드 위치가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. 아, 역시 있네요. 뭐야, 피가 찼네. 갑시다. 얘는 라인하르트 신스킨을 끼건. 아, 이거 공개되면서 라인하르트 신스킨까지 같이 공개됐습니다. 근데 저는 1,000원이 없어서 못 사요. 그래서 못 보여드려. 난 돈이 없어요. 거지야. 그래서 라인하르트를 죽여드리겠습니다. 겐지 자식. 겐지 아직 있죠? 여기를 먹는 것 같네요. 아, 여기를 점령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미션을. 안돼요 안돼요. 시간을 7분이나 주네요.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주네. 7분이나 준다는 거는 좀 긴 거 같은데요. 생각보다 길이가 긴 거 같은데. 화물 운송이었구나. 거점 점령이 아니고 그 눈반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이름 뭐야? 화물 운송하는 미션이 또 뭐가 있죠? 하여튼 화물 운송 미션이네요. 약간 충차 같은 거를 움직이는 거구나. 뭐야? 여기 위에도 길이 있어? 한 번에는 못 올라가네요, 정크렛으로. 상당히 높은데? 올라갈 수 있네. 맵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? 겐지 잡으시고. 저기 개구멍 같은 게 있네요. 오른쪽으로 온다. 이거 뭐야, 헤드 맞았어. 일단은 일자형 맵이네. 완전 거의 약간 일자형 맵이고, 개구멍 같은 것도 막 옆길 새길 같은 것도 있는데. 스킬 같은 것도 있는데 상당히.
할만해 보이는데? 왜 헬스백이 어딘지 모르겠어. 대충 맵에 있을만한 위치가 있거든. 맵 모양을 보면 여기는 헬스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, 아이 뭐야 또 헤드 맞았어. 아 여기 낙사되는 구간인 것 같네요. 챔질은 짧게, 명줄은 길게. 완벽해.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팀에 네임더들이 있었구나. 어선가의 빈본 파인 세 분이 있었네. 몰랐어. 아 전혀 몰랐어. 전혀 몰랐어. 한 명만 다니면 짜퉁이인 줄 알겠지만 이거 세모 형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진청인가 보네. 이분들도 신맵 나왔다고 해서 한번 체험해보러 온 것 같네요. 든든하구만. 아 건물 안으로 들어오네. 여기 들어오고 시간을 좀 더 주네요. 어 시간 엄청 긴데? 운송 미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. 여기 가면 길이 있는 건가? 어 여기 헬스백이 있네요. 아 여긴 밖으로 나가는 길이구나. 바스티온 궁에 다 쓸린다. 오 여기 헬스백 있다. 그래 잘했어요. 여성가인님 잘하셨습니다. 폭탄 받아라. 어 여기 한 명 숨어있다. 어 저기 뒤까지 갔다. 라인하라 찍었어. 얘 로드오브인데? 아! 안 돼! PVP 얼마 안 남았어. 안녕? 아, 여기까지 딱 미는 거구나. 어, 상당히 할만한데요? 이제 공격을 한번 해봤으니까 수비를 한번 해보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수비로 바로 넘어갈게요. 예, 이번에는 수비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에이, 아 그러니까 여기를 막는 건데, 아 맵이 아직 헷갈립니다. 첫 번째 플레이하는 거라서. 적의 공격까지 30초. 널 준비됐어. 맵 탐험을 일단 조망해야겠다. 헬스팩이랑 주요 수비 위치 같은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 작은 헬스팩이 하나 있고, 에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 2층 포지션 우리 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고 이쪽은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. 점프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면. 여기 2층 포지션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. 오! 로드 오브 랩 날아왔어. 리퍼 걸릴 것 같은데 더세? 오! 메이 헤드! 오오! 아이씨 맥크린 줄 알았네. 아이고 맥크리 잡아야 되는데. 어 리퍼 죽었다.
주방. 더 빨봐라. 안 돼. 감사합니다, 초월. 아이, 고마워요, 파이님. 물론 음성은 듣고 있지 않고 계시지만 어쨌든 감사해요. 너 죽어. 아까 나 끌어서 죽였잖아. 토르비언이 나왔는데? 토르비언이 나왔는데 바스티온이 나왔는데? 똥정 부시사. 징샤오 충칠해봐. 충칠해봐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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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. 내가 먼저 맞추겠다. 아! 크 수비하기가 A 수비하기가 상당히 가까운 것 같은데요? 수입 A 수입 포지션이랑 그 A 살아나는 리스폰 지점이랑 생각보다 멀지 않은데요? 엄청 가까운 느낌인데? 공격은 좀 멀고. 오! 어! 피 2 남았어! 엥. 얼음벽을 세울게요. 오. 나이스, 나이스. 내가 전에 얘기를 해줬던가? 궁극기 청정 중이에요. 뭐 잘 막는다. A에서 막겠는데요? 근데 A가 상당히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전에 뚫을 때도 해봤지만 수비 시간이 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. A. A 시간이. 자리야, 나 본 거 아니야? 오, 메이가 앞에 막아주고 있어. 로더그 잡으러 가자. 잘한다 우리 팀. 파라가 등장했습니다, 여러분. 갓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나인가? 오. 근데 공격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.. 아 수비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시간도 너무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수비도 할 만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진 정확한 밸런스를 모르겠는데 약간 수비가 A 웨이포인트가 상당히 가깝다는 느낌과 시간이 좀 길다. 그 대신 시간이 좀 길다는 느낌. 7분이나 주는데 다른 데는 해도 4분밖에 안 주나요? 맞죠? 다른 그런 미션 같은 경우는 4분밖에 안 주는데 7분이나 준다는 거는 이건 시간이 아닌가? 그 화물 점령했을 때 17분이었나? 아 5분이네. 5분. 5분도 길어. 응 길어. 다른 데는 4분인데 여긴 왜 5분이야? 하여튼 맵은 정말 아름답고 맵 구경은 별로 못한 것 같은데
전체적인 나가서 전체적인 평을 남기자면 매번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그 독일에 저희 집에 이 퍼즐도 있거든요. 제가 이거 1000피스인가 500 1000피스 있고요. 이것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맞췄는데 상당히 맵이 경치도 좋고 아름답다. 그리고 굉장히 골목이 많아요. 숨을 데가 많고 이게 돌았을 때 건물이 바로 돌고 나서 보이는 게 아니고 돌고 나서 이렇게 턱이 있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숨을 수 있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이용될 것 같고 2층 포지션도 많고 힐킷은 힐백 위치는 많이 못 봤는데 힐백도 조금 개수가 많은 듯한 느낌 들었는데 아닌가? 여튼간에 심해 잘 만든 것 같아요. 아 신스킨 라인하르트 신규 스킨도 보여드려야죠. 라인하르트 신규 스킨 발데리히. 발데리히 같은 경우는 정말 반짝반짝 아주 그냥 광이 납니다. 제가 지금 옵션을 그렇게 안 높여놔서 그렇게 많이 광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간지가 나. 이거 머리 찍히면 죽겠는데? 굉장히 간지가 나네요. 또 돈만 되면 라인하르트를 한다면 다른 스킨에 비해서 그레이프 하르트도 있네. 약간 위장 같은 느낌이야. 간지나네요. 여튼간에 저는 라인하르트 승률이 10%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살 일 없어요. 살 일 없어. 간지가 나고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서버에 접속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본섭이 적용되기 전에 맵도 상당히 잘 만들었고 할만하네요. 일단은 화물 미션 그리고 라인하르트 간지난다. 예, 끝입니다. 이번 패치의 핵심 끝이고 저는 이제 자러 갈 거예요. 새벽이니까 자러 가야지. 자러 가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빠이빠이.